우리는 앞선 영상들을 통해 양자역학의 발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은 현대의 양자전기역학에까지 이르렀죠. 하지만 이번 영상은 잠시 과거로 돌아가 양자역학의 탄생 기원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영상의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꼭 필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17세기 영국의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은 태양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는 실험을 통해 그동안 무채색이라 여겨졌던 빛이 여러 종류의 빛의 집합임을 밝혀내었습니다. 뉴턴의 이러한 발견은 이후 분광학의 발전으로 이어졌죠. 빛은 색의 종류에 따라 온도를 달리합니다. 우리의 통영과는 달리 푸른색의 빛이 붉은색의 빛보다 더 높은 온도를 지니고 있죠. 그리고 온도를 사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경험하기도 하지만 태양과 같이 아주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따뜻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째서일까요? 고전 물리학에서 다루는 열 전당 방식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대류. 달구어진 공기 분자들이 온도 차이에 의해 아래에서 위로 이동을 하며 열을 자신과 함께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둘째는 전도. 진동하는 원자들이 서로 간의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며 열을 이동시키는 방식입니다. 금속이 달구어지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복사. 원자는 전하를 지닌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진동은 주변 자기장의 파동을 일으켜 전자기파를 발생시키죠. 우리가 태양에서 느끼는 열도 이렇게 전자기파로 이루어진 복사선에 의한 것입니다. 물체에 빛을 쏘이면 물체의 성분에 따라 특정 파장의 빛은 반사되고 나머지 빛은 흡수됩니다. 같은 광원에서 빛을 받은 사과와 바나나가 서로 다른 색을 띠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모든 파장의 빛을 반사하는 물체는 흰색을 띱니다. 더 정확하게는 모든 가시광선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 하얗게 보이는 것입니다. 반대로 검은 물체는 모든 빛을 흡수합니다. 더욱 완벽히 흡수할수록 물체는 더욱 완벽한 검은색을 띠죠. 이렇게 반사되지 못하고 흡수된 빛은 물체 온도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시 복사열의 형태로 방출되며 열평형을 이루죠. 물체에서 방출된 복사선을 스펙트럼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러 파장의 빛이 함께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 온도에 따라 특정 파장의 빛 쪽이 더 밝게, 즉 더 강하게 측정됨을 볼 수 있습니다. 1859년 독일의 물리학자 키르히호프는 여러 실험을 통해 이러한 현상이 물체의 구성 성분에 상관없이 오직 온도에 따라 달리 나타남을 밝혀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용광로에서나 용암에서나 유리공예에서나 성분에 상관없이 같은 고온에선 모두 같은 붉은 빛을 낸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사선의 파장에 따른 분포와 물체의 온도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려면 어떠한 빛도 반사하지 않고 모든 빛을 흡수하는 완벽히 검은 물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유는 반사되는 특정 파장의 빛은 정확한 분석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검은색을 구현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비슷한 상황을 재현할 수는 있죠. 속이 비어있는 물체에 아주 작은 구멍을 뚫습니다. 그 구멍에 빛을 투입하면 빛은 밖으로 쉽게 나가지 못하고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그 안을 계속해서 돌아다닐 것입니다. 물체의 구멍이 마치 모든 빛을 흡수하는 완벽한 검은색의 물체와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흑체라고 부릅니다. 더불어 빛을 흡수한 흑체 내부 벽면엔 온도의 변화가 생길 것이며 그 온도를 복사열 형태로 다시 방출하며 열평형 상태를 이루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출된 복사열은 똑같이 흑체 내부를 돌아다니다 운 좋게 구멍에 도착하게 되면 밖으로 방출되는 것이죠. 이렇게 방출된 복사선을 흑체 복사를 합니다. 이때 흑체 내부의 온도와 복사파의 파장에 따른 분포를 분석하면 둘의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흑체에 대한 개념은 1859년 독일의 물리학자 키르히호프에 의해 처음 제안된 후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들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물리학 수준으론 둘의 관계를 정확히 수학적으로 기술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1864년 고전 전자기계학의 기둥인 맥스웰의 방정식이 만들어졌지만 당시는 빛과 전자기파를 별개로 보던 시기였죠. 이후 1879년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슈테판이 흑체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 복사선의 에너지 크기를 실험적으로 증명하였으며 1884년 같은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볼츠만이 이것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래프의 곡선에 따른 전체 에너지 크기를 구하는 법을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슈테판 볼츠만 법칙은 그래프의 곡선 모양을 설명하진 못합니다. 그러다 1888년 독일의 물리학자 헤르츠가 전자기파의 존재를 발견하며 전자기파와 빛이 같은 것임을 증명해냅니다. 이후 물리학자들은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을 이용하여 흑체 실험에서 나타났던 그래프의 곡선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그동안 흑체 복사 실험에서 나타난 온도에 따른 그래프는 이러합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가장 강하게 방출되는 파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즉 적외선에서 자외선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맥스웰의 전자기 법칙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두 개의 방정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왼쪽의 상승 곡선은 빈 변이 법칙을 이용하여 설명하며 오른쪽의 하향 곡선은 레일리 진스 법칙으로 설명하죠. 둘 중 어느 하나만을 이용하여서는 결코 전체를 설명할 순 없습니다. 예를 들어 레일리 진스 법칙만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설명하고자 한다면 긴 파장의 영역에선 잘 들어맞는 듯 하지만 실험 결과와는 달리 짧은 파장의 영역에선 무한히 위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취합니다. 이유는 고전 물리학에선 빛을 흡수 및 방출하는 흑체 내부 벽면의 원자의 움직임을 무한소 영역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잠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갖도록 하죠. 열이란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불규칙한 운동에너지의 집합입니다. 입자들의 평균 진동 속도가 더 빠를수록 입자가 구성하는 물체의 전체 온도는 상승하며 그 반대의 상황에선 온도가 낮아집니다.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에 의하면 전하를 지닌 입자의 움직임은 전자기파를 생성합니다. 즉, 흑체 내부 벽을 구성하는 원자의 진동 속도가 빠를수록 혹은 더 작게 진동할수록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파장은 더 짧아진다는 것이겠죠. 이 말은 물체 온도가 높아질수록 짧은 파장에 푸른빛을 발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전 물리학에서 다루는 원자의 움직임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간을 무한히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즉, 같은 속력에서 원자가 진동할 수 있는 간격의 크기를 무한히 짧은 영역까지 다루는 것이죠. 그런데 레일리 진스 법칙은 물체의 온도를 그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평균 진동수로 보고 측정된 전체 에너지를 입자가 진동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고르게 분배합니다. 즉, 원자가 진동할 수 있는 간격의 크기가 무한히 짧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짧은 파장의 영역 쪽에 무한대의 에너지를 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일리 진스 법칙에 의하면 물체 온도가 높아질수록 파장이 무한히 짧아지는 전자기파, 즉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 말인즉 우리가 주변의 오븐에서, 전구에서, 난방기구에서 무한한 양의 방사선을 느끼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몸소 느끼고 있죠. 이러한 모순을 자외선 파탄이라 합니다. 과학에서 이론과 실험적 검증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이론은 수정되어야만 합니다. 이때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가 등장합니다. 플랑크는 파장이 짧은 쪽에선 빈 변이 법칙으로, 파장이 긴 쪽에선 레일리 진스 법칙으로 유도되는 하나의 공식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외선 파탄을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전자기파가 짧아질 수 있는 한계를 부여합니다. 즉, 원자의 진동 간격이 더는 짧아질 수 없도록 진동 범위에 한계를 정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원자의 진동 범위를 이 최소 단위의 정수배로만 가질 수 있게 합니다. 플랑크는 의도치 않게 처음으로 에너지를 양자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소 단위를 도입하자 놀랍게도 두 법칙이 한 공식으로 유도되었습니다. 플랑크는 고전적인 관념에서 최소 단위가 0이 되게끔 공식을 발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열리는 물리학회에 참석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채 급히 발표해버렸죠. 사실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플랑크가 사용했던 이 원자가 가질 수 있는 진동 간격의 최소 단위가 현재 양자역학에서 에너지의 최소 단위로 쓰이는 플랑크 상수가 됩니다. 플랑크 상수는 흑체 복사선이 가는 모든 파장의 빛의 실제 분포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플랑크 상수가 더는 수학적 우연이 아니라 현실의 근본적인 본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에너지의 양자화가 풀리지 않던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은 아시다시피 앞으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급히 발표했던 플랑크의 법칙은 아인슈타인에게 빛이 양자화된 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광년자설은 보어가 전자의 에너지 궤도를 양자화시키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였으며 드 브로이가 전자를 입자가 아닌 파동으로 해석하는 무질파 이론을 제창하게끔 하여 현재의 양자역학이 탄생하게 되었죠. 흑체 복사 연구는 실험적 검증을 통해 물리학의 한계를 보여준 첫 번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플랑크와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의 핵심인 불확정성 원리를 부정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손에서 양자역학의 기원이 되는 요소가 탄생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물리학의 또 다른 놀라운 발견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 알람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및 정보란의 링크와 계좌를 통한 후원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저에게 빠른 영상 제작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됩니다. 지난 영상을 통하여 저에게 후원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상상력이 가득한 하루가 되세요.